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7월 2일 오늘 오전 10시 48분경에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 또 근교죠. 여기 경계죠. 지금, 죄송합니다. 오시마 반도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히타카라든지 우라카와 다 있죠. 고대로급 그 경계입니다. 3.7의 강진이고요. 진원의 깊이는 70km입니다. 지금, 항상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경계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경계, 이 홋카이도와의 경계입니다. 참안 좋은 이 양쪽을 다이 오시마 반도라든지 히타카, 우라카와 뭐 여기 그다음 도카츠라든지 쿠시로, 네무로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럼 이전에 지진을 보면은요. 지금 이와떼 앞바다 여기도 역시 아오모리와 가깝죠. 3.4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제 여기 미야기현 3.0, 역시 3.4. 그리고 이제 여기 이와떼, 계속 이와떼 미야기현 이 도호쿠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오모리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아오모리, 이와떼, 미야기 이세 군데 이 도호쿠 지방에서 나오고 있죠. 지금 미나미 도호쿠와 기타 도호쿠 양쪽을 이렇게 다친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 며칠 전에 이 아키타에서 지진 났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그널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야마가타현 수로오카 2015년 9월 12일 날에 그 야마가타현 그 최근에 지진하고 비슷하다면서 말씀드렸죠. 이 야마가타하고 기타 다 걱정이 됩니다. 한번 USGS를 볼까요? USGS를 보면은 왜 이렇게 지금 이와떼, 아오모리, 도호쿠 이쪽 그러니까 미야기현 왜 여기 왜 계속 이쪽에서 지진이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역시 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뉴질랜드죠? 오늘 7월 2일 6시 14분 31초 뉴질랜드. 이게 7월 2일 저녁 6시 14분 31초에 뉴질랜드에서 5.0의 지진이 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계속 지금 뉴질랜드 측 있죠?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말씀드렸듯이 뉴질랜드와 이 도호쿠 지역과는 특히 그 미나미도 미야기현과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최근에 그 뉴질랜드에 지진이 난다는 거는 이 제펠 일본의 미야기현에서 큰 강진이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도호쿠 전체 보면은 어제 오늘 계속해가지고 이와떼, 미야기, 아오모리 세 군데 지진 나고 있죠.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뉴질랜드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7월 2일 5.0이 났는데 이전에도 보시면 6월 26일 5.0, 27일 5.0 계속 뉴질랜드 치고 있죠. 29일은 피지죠.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면서 역시 여기는 바누아투까지, 오늘 바누아투도 났네요. 오늘 바누아투에서 4.7. 그러면 바누아투와 뉴질랜드 다 났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최근에 계속해서 며칠 동안 바누아투와 뉴질랜드가 연거푸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게 그 미야기현에서 도호쿠에서 지진 날 확률이 좀 계속 있어 보입니다. 굳이 무슨 바누아투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남태평양이 계속 이렇게 흔들릴 경우엔 큰 지진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최근에 그 계속해가지고 그 오늘도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얘기하셨죠. 그 독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진짜 일본의 이러한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 이 성화 봉송로 지도에다가 독도를 표시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 일본의 영토를 표시한 거는 우리가 진짜 보이콧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그 얘기가 참 감명 깊게 들렸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좀 합리적으로 좀 왜냐면은 지금까지 도쿄 올림픽을 준비한 우리나라 그 선수들이 있으니까 한 번에 보이콧으로 다 셧다운 해서 그냥 우리가 안 간다고 그냥 리젝을 할게 아니라
바로 그냥 다이렉 리젝보다는 바로 거절하는 거 보이콧보다는 이거를 좀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장할 걸 주장하면서 저쪽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렇지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전체 보이콧을 할 경우에는 그 선수단 전체 이제까지 준비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생각해 본게그이 저기 내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베이징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 이때에 여기에도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 홈페이지에 그 성화 봉송을 할거 아닙니까? 이 성화 봉송로의 지도에다가 여기다가 그 랴오이다오 그 중국명 랴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 지금 이 랴오이다오 센카쿠 열도하고 그 대만 중국 그 일본이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게요. 제 생각에는 이 중국, 대만, 일본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이 랴오이다오, 이 센카쿠 열도를 그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로 지도에다가 중국 영토로 표시를 하라고? 물론 우리가 직접 중국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삼국 통일의 진짜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그 통일 신라의 문무왕, 이 문무왕을 보면은 당나라와의 그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어떠한 아이디어를 많이 그 쓰셨어요. 보면은 우선 먼저 좀 수그리고 나서 겉으로는 당나라한테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막 이렇게 하면서도 뒤로는 전쟁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들을 다 이렇게 화합을 시키고 전쟁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딥니까? 그러면서 그 뭐죠? 그 문무왕님이 하신 것 중에 그 뭐죠? 그 친당 세력을 딱 제거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제 생각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중국에다가 저기 너희 그 베이징 올림 동계 올림픽 이제 내년 2월에 하잖아. 2월 4일 날. 2월 4일 하는 거기 그 전에 이제 너희 그이 성화 봉송 홈페이지 올리고 하는 건뭐한 1월 달에 올릴 거 아니에요. 12월 달 아니면 1월 달에. 얼마 안 남았어. 그럼 그때 너희 그 저기 그 성화 봉송로 지도에다가 그 랴오이다오하고 센카쿠 열도 그 너희 중국 영토로 해서 올려 버려. 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뭔가 머리를 써서 직접 그 우리가 나서지 않고 좀 이렇게 사이드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중국과 일본이 좀 대치를 할수 있도록 양 국가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중간에서 그냥 보는 거죠. 제3자 입장에서 쟤들 싸우는구나 이런 건 어떨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이재명 경기지사님 얘기처럼 우리가 지금 와서 보이콧을 다 해버리면은 지금까지 준비한 선수단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또 보이콧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그렇고 그래서 좀 현명하게 대처해보자 이거를 주장할 건 주장하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내년 2월 4일에 있으니까 중국에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국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성화 봉송로 지도를 거기다 올릴 텐데 거기에다가 이 일본 센카쿠 열도 랴오이다오를 중국 영토로 그냥 표시해 버리는 거지. 그거를 교묘하게 우리가 옆에서 좀 제3자 입장에 싹싹 해는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문무왕님이 그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싹, 당나라에는 착, 사바사바 하는 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뒤에는 뭐세요? 친당 세력을 몰아냈잖아요. 제거했잖아요. 우리도, 제가 생각하는 건데, 지금 일본이라든지 대중국과의 앞으로의 어떤 경쟁 관계에서 이기려면은, 그 앞에서는 우리도 좀 웃으면서 뒤에서는 그 친일파들은 좀 이렇게 싹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친일파들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무왕 얼마나 위대한 왕이세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3만 명으로 30만 명 이상의 그 당나라를 몰아내신 분 아니에요. 어떻게 처음에는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뒤에서는 전쟁 준비를 하면서 친당 세력 다 몰아내고 그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을 다 이렇게 내 편으로 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또 일본과도 저는 정말로 기가 막힌 게 멋있는 게 일본과 왜나라와 다 이렇게 옆에서는 야 우리 좀잘 지내자. 왜 일본으로서도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지금 당나라가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후방을 안정화시키면서 그분이 하신 게 문무왕님이 그 누구죠? 친당 세력 신라 내에 통일 신라 내에 당나라 세력들이 있으니까 친당파를 제거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앞으로 일본이라든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잘 해나가려면 제가 생각할 때 결국에는 친일파들을 제거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친일파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해방 후에 친일파들 제거를 못했는데, 실패했는데, 지금이라도 친일파들을 제거해야지, 문무왕님이 어떻게 당나라와의 10배 이상의 군대와 이겼어요? 전쟁 준비를 정말로 지혜롭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중능 나는 저 바다에서 나라를 우리 한반도의 그 평화를 바다에서 지키고 싶다 수중능 얼마나 멋있어 이런 위대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문무왕 같은 분이 사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내년에 나와주셔야죠 그게 가장 첫 번째인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친당파를 문무왕님이 제거하셨듯이 우리가 친일파들도 제거를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저기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우선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홈페이지에 성화봉송로 지도에 일본 영토를 중국 영토로 표기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중간에서 뒤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직접적으로 일본과의 어떠한 갈등 없이 우리는 중국과 일본 양 국가를 모두 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떠한 그러한 우리의 현명한 그러한 어떤 그러한 우리의 팔러시, 우리의 어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얘기, 현명하게 대처하자. 너무 전체를 보이콧해가지고 자르지 말고, 현명하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화봉송로 지도, 이걸 넘어갈 수는 없다. 하지만 전체를 다 보이콧하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그 다음에 또 친일파는 제거해야 된다. 그 얘기가 딱 와닿는 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뭔가, 중간 좀 약간 제가 정리가 안 되는데, 하여튼 좀그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